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며칠째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뭐잘 모르겠지만 날씨가 좋다고 하네요.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6월부터는 유튜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펀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이 새로운 로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웬만한 파이낸스 펌스들은 이제 다들 오피스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택근무라는 게 원래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 외적 및 내적 갈등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저도 제 생활로 돌아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보면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년과 같은 이 상승장 속에서 인기 있는 주제를 다룬 건 아니었지만 한창 잘 나가는 뭐 테크 성장주들만 밀었다던가 뭐 그런 컨텐츠만 다루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그 반대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언급을 하면 오히려 욕먹는 그런 모두에게 외면받던 가치주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온 이 시점에서 이렇게 큰 하락장이 찾아온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잘 됐다 싶어요. 덕분에 이렇게 하락장에 대한 커멘터리도 이제 시의적절하게 할 수도 있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돈을 잃지 않는 법, 손실 방어가 수익 실현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즘 상황을 좀 예시로 보자면 제가 그동안은 최대한 이제 무료 사이트에서 누구나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무료 리소스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딜리버 했는데 이제는 뭐 얼마 남지도 않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지금 이렇게 제 스크린을 쉐어할게요. 오는 뉴스만 보면은 뭐 그냥 다 죄다 헤드라인이 그냥 뭐 오늘 주식시장 망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지표 관련해서 예상보다 훨씬 못 나왔던 케이스고 그리고 이번 주는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지금 마켓이 지금 엄청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왜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바람에 지금 아니 근데 일론 머스크는 진짜 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게 진짜 아까 뉴욕 시간 초저녁에 한 4만 6천까지 내려갔을 때아좀 식겁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면은 죄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기술 성장주가 지금 폭락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CPI 데이터가 나오면서 지금 거의 0.9% 지금 1% 가까이까지 벌써 올라왔고요. 이 코어 인플레이션이 이게 12개월 기준으로 작년부터 보면은 거의 한3% 가까이 오르는 케이스거든요. 지금 2주 연속 연달아서 이제 경제가 움직이는 이 매크로 흐름을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경제 지표 두 가지가 지금 크게 예상치를 벗어나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마켓이 이 정도로 반응하는 건데 지금 기술주들 중심으로 한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를 보자면 오늘 하루 뭐 거의 2.6%한3% 가까이 빠졌던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번 연도 올해 들어와서의 추이만 보자면은 이런 식인데 사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뭐 폭락이라고 표현하는 장이 하락장이 지난 2월 말 3월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완전히 크래시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 우려를 불식하듯이 바로 3월 말에서 4월 넘어가면서 이제 2분기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하락장인데 그런데 사실 이게요 이걸 좀더 이제 큰 그림으로 상대적으로 보자면 지금 1년치 추이를 보면 한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번과 같은 규모의 하락장이 올해만 해도 2월 초에도 한번 왔었고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한번 왔었고 그때도 제가 한번 이제 멘션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8월 끝나갈 무렵에도 왔었고 뭐 S&P를 봐도 똑같죠.
이런 식의 조정과 하락장이 안 찾아오면은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사실 아무리 큰 유동성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초저금리였다고 하지만 사실 작년과 같이 실물 경제는 바닥이었던 시기에 그렇게 정말 끝을 모르고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던 그 시기에는 그런 급상승장에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 그냥 좋아라만 하다가 그리고 심지어 일부 테크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성장이 그런 급상승세가 당연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justifiable 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급상승했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번처럼 충분한 이유가 있는 하락장에서 이 정도의 하락세에 패닉을 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거는 사실 이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자세가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도의 뭐 마켓 커렉션이 됐건 뭐 폭락장이라고 표현을 하던 뭐던 지금 이런 흐름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작년에 이렇게 급상승했을 때도 같은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어야지 그게 맞는 거죠. 아무래도 대부분 한국에서는 기술주, 기술 성장 위주로 많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셨을 테니까 이제 나스닥 위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이게 지수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개별 종목은 거의 막한40% 가까이 떨어졌겠죠. 이거를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 자료실에 올렸던 모더나를 예시로 한 이제 기술적 분석 그 자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여기에 한번 반영을 해보자면은 지금 상태에서 이 RSI를 보면은 지금 30 거의 가까이 왔죠. 이제 30이거나 이제 30에 도달하거나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게 마켓이 오버솔드 된 상태이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이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30 가까이 떨어진 경우는 2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작년 10월 같은 건한40 되었으니까 뭐, 오버솔드까지는 아니었고, 지금 오버솔드 구간에 가장 가까이에 거의 지금 30, 에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데, 항상 뭐, 그래왔듯이 이 정도의 이제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뭐 그럴 수 있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한 며칠 전부터 말해왔듯이, 이게 개별 종목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전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꾸준히 러스컷을 해오고 있고, 저는 예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서플러스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진입 가격에 하지 않고, 항상, 그 시기에 따른 그 변동성과, 그때의 주가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이제 리스크 한도 퍼센테지를 적용을 해서 그때그때 서플러스 가격을 설정을 해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로스컷을 하는데 지금 이 로스컷들이 지난 한 2, 3주간 쌓여서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내가 타겟하고 있는 현금 비중보다 훨씬 높아졌는데 당연히 일정 이제 손실이 실현됐고 이제 손실이 쌓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로스컷을 했고 현금 비중이 늘어나 있고 지금 뭐 당장 이번 주 말까지 어떻게 끝날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현금을 언제 다시 디플로이할까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당연히 이런 거는 뭐 타이밍을 정확하게 저점을 맞춘다거나 그런 거는 뭐 아무도 할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참고로 이게 절대 취입하지도 않아요. 일부 테크 주들은 사실 이렇게 떨어진 가격도 불과 한몇달전 가격밖에 아니고 길게 봤을 때는 아 그때라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가격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단기 매매 포트폴리오 중에서 손실 난 거는 손실 난 거고 지금 이 늘어난 현금 비중으로 이번 주부터 조금씩 넷바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롱 포지션들에 대한 대응이고 사실 그동안 계속 헤지로서 계속 숏으로 들고 있었던 종목들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마켓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숏들은 뭐 풋옵션인 경우도 있고 그냥 아예 숏 포지션인 경우도 있고 이 숏들은 제가 전부 커버하진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로스컷을 해서 이렇게 줄어든 이롱 포지션에 대한 비율에 맞춘 이 숏을 제외하고는 일부 이제 커버했기 때문에 이 숏을 그렇게 청산한 수익 실현한 것에서 온 현금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되게 쓸데없이 현금이 좀 높아졌어요. 비중이.
있더니,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한 번에 다 사지는 않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제 로스컷 당한 그 포지션들을 다시 쌓아 올릴 생각인데, 뭐 섹터를 예시로 보자면은, 제가 지난 여름 8월 영상을 보면은, 테크 비중을 한 mid-teens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래서 한 14%, 15% 정도까지 가져가다가, 당연히 작년부터 이 수익률, 절대적인 수익률만 보면은, 지금도 당연히 수익을 보고 있지만, 이 포트폴리오 전체 비중상으로 보면은 지금 다른 섹터 대비 특히나 테크주들이 심하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뭐 로스컷이 됐던 아니면은 그냥 아직 손실을 실현하지는 않았지만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이 많이 떨어졌는데 거의 지금 10%대 가까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제가 원래 타겟하던 15%대까지 올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분할 매매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죠. 제 컷스페이스는 계속 낮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숏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이제 헤지의 의미였지만 지금 굉장히 잘 퍼폼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 방어뿐만 아니라 수익 실현의 기회도 많이 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마켓 전체를 보면은 이숏 인터레스트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높아요. 지금 나스닥만 보면은 숏 인트레스트가 지금 1빌리언이 지금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섹터별 얼마나 이제 숏이 많이 쳐져 있나에 대한 건데 아무래도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그리고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주라고 할수 있는 그런 주식들도 여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세 섹터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죠. 특히 뭐 IT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테슬라, 애플 숏만 해도 엄청날 텐데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뭐 S&P 볼까요? S&P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뭐 만만치 않죠. 똑같아요. IT, Consumer Discretionary, Communications.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던 심지어 그냥 현금을 갖고 있어도 돼요. 현금도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훌륭한 매매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넷바잉을 하고 싶더라도 만약에 너무 그동안 뭐 특정 섹터나 주식에 올인을 해서 더 이상 뭐 현금이 없어서 지금 뭐 강제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본인만의 이 리스크 한도 설정이나 이런 손절 기준 그리고 그 스탑러스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실행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항상 말해왔던 거고 손절하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계속 원금 생각나고 도저히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무리 작은 손실이라도 그 손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큰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원금이 녹는 거를 보는 것보다는 항상 매수를 시작하는 동시에 이런 스톱러스라든지 이런 손실 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특히 이런 장에서 훨씬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뭐 그런 거를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그러면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